대표님 혹시 감정서 없이 감정 하시는 경우도 많나요? 어, 당연하죠. 아, 저희들은 그 전문직입니다, 그게. 감정서 네. 없는 다이아몬드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. 그래서 씨는 오늘 저희가 테스트를 준비했어요. 감정서 없이 감정하는. 감정서 씨?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네. 근데 오늘 원래는 칼라 감정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? 테이크스. 근데 뭐 네. 다이아몬드 있어요? 다이아몬드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. 아, 그래 한번 줘보세요. 자신 있습니다. 근데 저희가 칼라 감정한다고 해서 칼라 박스를 한번 이렇게 거밖에 준비를 안 했는데 어떻게 뭐 장비도 없고 뭐 루페 하나로 뭐 클래리티 뭐 내포물려 볼 수 그럼 뭐 일단 다이아를 잡으려면 뭐 트위저가 있어야 되고 있어요. 그러는데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저거 아니야 약국에서 이거는 이거 왜 갖고 왔어 이거 뭐 가능은 뭐 하잖아요 해요 괜찮습니다 도전 도전 아, 이거 다이아 주시는 거예요? 자,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. 어, 페어십이네? 물방울. 쉽게 얘기해서 이거 물방울 다이아몬드라고 그러죠. 아, 지금 이 상태로 볼 때는 커팅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. 잘 집히나요? 뒤져. 잘 안 집히는데 어,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이 내용 상태는 저는 이건 SI1이라고 봅니다. 내포물이 이제 뭐 10배에서 보인다는 얘기네요. 그렇죠. 예. 예. 그리고 카팅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 그 머리 부분, 물방울 떨어지는 머리 부분이 크라운 코가 너무 각도가 졌어요. 그래가지고 이 커팅 상태는 굿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. 보통 예. 정도는 이제 굿이라고. 그리고 칼라는 내가 한번 칼라 박스에 넣어서 보는데 자외선은 없는 것 같아요. 보통 선수들은 이렇게 루브로만 해도 자외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안에는 뭐 다크 크리스탈도 안 보이고 SI 원치고는 좀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칼라 한번 보겠습니다. 떨어졌어. 아, 이게 예, 트위저가 예. 보석 현명형이 아니어가지고 예. 아 이거 저는 F 칼라라고 보고요. 1캐라 짜리라고 생각하는데 뭐 전후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. 뭐 어때요? 맞아요? 안 맞으면 또 민망한데. 네, 정답은 0.98캐럿의 F의 SI1입니다. 이렇게 하지 안 되네. 어, 이렇게 해서 조금 빠지는 거구나. 아니, 외관상 봤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 보이는데. 이렇게처럼 보이는데. 네. 근데 저울이 없어서 저희들이 뭐 될 수는 없어요. 이거는 뭐 커팅은 어때요? 보실 줄 알아요. 못 보시는 것 같아. 근데 컷 그레이드가 어. 아마 없는 것도 있어서 못 보실 수도 있어요. 컷 그레이드가 없습니다. 어. 그러면 뭐 막 폴리시나 시메트리 뭐 이런 쪽. 네. 감정서 보면 보통 어 그렇죠. 어, 네. 연마 상태나 대칭성이 이제 보통 네, 대칭성이 안 맞는 아, 거지. 컷그레이드 네. 평가가 아마 저 펜시 쉐입이라 예, 예. 아마 안 나와 있는 것 같네요. 고생하셨습니다. 아유 뭐 고생. 네 그러면은 네. 뭐 손 대표님이 이제 해야지. 네. 아 무슨 뭐 보석 감정. 자, 시험 보는 것 같네요. 아, 언뜻 라운드네. 봤을 때 어, 저는 이제 라운드 브릴리언트 쉐입이고 한 7, 9, 8, 9 뭐 이 정도 어, 커팅은 좋네요. 우선은 저희 어차피 첫 느낌으로 봤을 때는 VS1 이상이지 않을까 싶네요. 뭐 VVS1 뭐 이렇게까지는 뭐 10배화에서 보기가 쉽지 않아서 아, 왜 난 이런 걸 줬지? 저 어려운 걸 들어왔네. 어, 세계 농도를 봤을 때는 어, GI 기준으로는 한 뭐 이 칼라에서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게 보여지고요. 참고로 이제 다이아몬드 칼라를 볼 때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뭐 거들의 평행하게 퍼빌리언의 이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보는데 거의 니오 칼레리스의 뭐 이 칼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만약 원래는 이제 어, 좀 좋은 등급들은 이렇게 이제 루브로 보기 봐서 뭐 최상급의 등급을 뭐 감정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. 불가능하다고 네. 보죠. 보석형 현미경을 통해서 더 확대해서 뭐 암시야 조명을 통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루브로 봤을 때는 제가 만약 보석 감정사 시험이었다 그러면 이 칼라의 VVS2로 할 것 같고요. 커팅은 뭐 엑셀런트 등급. 뭐 형광을 한번 보면은 형광은 넌이네요.
형광은 너인 건 확실하고 뭐 감정선 아까 지하의 각인이 있어서 지하의 걸로 저는 보입니다. 오 물건이 되게 좋은 물건. 지하의 감정선에서 예, 최상급 정도 되지 않을까? 이게 VBS 원인도. 아 VBS 원인. 아 그러니까 거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게 국가 보석 감정사 시험 보면 한 정도 정도는 차이 나는데. 그럼 칼라는 어떻게 돼요? 칼라는 2입니다. 칼라. 아 칼라는 시원시원하더라고요. 예. 뭐 경력 20년이라 뭐 그 정도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, 선대. 저도 뭐 최근에 보석감정 또 산업기사 국내 최초 1회로 합격한 사람이라 뭐 이 정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? 업그레이드. 예, 커팅은 뭐 되게 좋더라고요. 아, 그게 또 감정서 보면은 컷그레이드란 등급에 이제 엑설런트가 있는데 또 이제 연마 상태나 대칭성, 폴리시랑 시미트리도 있을 거예요. 거기도 뭐 거의 뭐 엑설런트 엑설런트이지 않을까. 그러니까 트리플, 네, 트리플 엑설런트. 그리고 이제 최상급이네요. 중량은 저는 뭐 한 뭐 7, 8부 뭐 아까 8부 뭐 왔다 갔다 1캐럿은 안 돼 보이고 네. 이것도 이제 뭐 저희가 뭐 다이아몬드 그 직경 사이즈를 재며 6.5mm면 1캐럿, 5.15mm면 5부 네. 뭐 이렇게 뭐 6mm면은 뭐 한 8부 뭐 이렇게 해갖고 어느 정도는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트리플 엑설런트 이 정도다 그러면 뭐 8부 중반대 정도 되지 않을까? 네.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중량은 0.8캐럿입니다. 그래도 뭐 그냥 이 정도면 비슷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막 방송국에서 요즘에 뭐 방송농도 조심하라 해서 여기서 페이크를 쳐버리네요. 네. 이런 트위저로 그래도 은근히 잡히네요. 네, 은근히 잡히고. 아 나는 좀 그래도 쉬운 걸 준 것 같아요. 네. SI는 이제 뭐 똑 보이는데 네. 그래도 뭐 거의 금사체 다 맞힌 걸로 만족하겠습니다. 네, 저도 만족합니다. 그러면 오늘 이거 끝난 건가요? 아, 끝났습니다. 아, 고생했습니다. 우선은 뭐 갑작스럽게 저희가 뭐 테스트를 당했지만 다이아몬드 전문가라면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에 의해서 다이아몬드 가치를 보통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제 뭐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뭐 윤 대표님 뭐 무료 감정 해주실 거죠? 무료 감정 당연히 해드리죠. 저희가 뭐 감정서 발급하는 감정원은 아니기 때문에 감정서 발급은 못하지만 각 감정원의 감정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근사치를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대표님도 무료 감정, 저도 무료 감정. 여러분은 해드립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네. 부탁해요. 부탁합니다. 네.